안녕하세요. 모빌란테의 이온입니다. 이탈리아 파릴라에서 새롭게 발표한 트리코롤레를 소개합니다. 2022년도 EICMA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이 전기자전거는 산악 트레일 주행을 목표로 개발했어요. 마치 공룡의 등뼈를 보는 듯한 디자인은 단조 알루미늄과 카본 모노코크를 사용하여 매우 공격적인 구조물을 가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모노코크란 프레임과 외피가 일체화된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제작 방법입니다. 프레임에서 분리된 시트포스트 서브 프레임은 모터 사이클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배터리가 들어있는 내부는 완벽한 방수를 지원하며 내부에는 추가적으로 표준형 응급 치료 키트도 들어있습니다. 라이딩 중에 응급 처치 키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리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로커암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인 자전거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고급 모터크로스 바이크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높은 중량의 전기 자전거를 지탱하고 효율적인 서스펜션 동작을 위한 필연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터사이클과 같은 커넥팅 로드를 사용한 쇼크 업소버는 차량에 대한 높은 반응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직진 주행성을 안정화시키는 긴 프론트 포크 스텐션 이동 길이는 무려 180mm입니다. 남자답게 굵고 크고 길어요. 프레임의 전면에는 LED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뒤쪽 시포스트 스테이에는 테일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변경을 위한 플립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의 신장과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트리콜롤에는 모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폴리니 EP3 모터를 사용합니다. 모터는 250W의 전격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600W 및 90Nm의 토크를 보장합니다. 파워풀한 산악 라이딩을 원한다면 바팡 M620 1000W 모터를 사용해서 트리콜롤의 M1000 몬스터 바이크 또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바이크는 최대 160Nm의 막강한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모토 파릴라는 트리콜로레의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합니다. 입문급 모델인 트리콜로레 M은 가격이 11,990유로 1,600만원, 미들급 모델인 트리콜로레 MR의 경우 14,990유로 2,000만원, 최상위 모델인 트리콜로레 MX는 17,990유로 2,500만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재원은 영상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